점이 이동한 거를 표현을 해보면, O가 O-로 이렇게 대칭이 됐죠. 여기 PQ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형태로. 마찬가지로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형태로.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PQ 직선식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의 직선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요거 대칭으로 접었으니까 얘랑 이 이렇게 연결해도 얘는 같은 점에서 만나게 되는 형태인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접었으니까 여기서까지 길이가 5라는 말은 여기서까지 길이가 5예요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인데 AB를 2대1로 내보냈다니까 여기서까지 실제 길이는 4가 되고 여기서까지 실제 길이는 8이 되는 형태입니다. 반대편에다 써볼게요. 여기서까지 길이는 4가 되고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8이 되는 형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얘가 4가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5니까 여기는 3이겠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쭉 연장을 했을 때요 전체 각에 대한 거는 얘랑 같아요. 그래서 요 각이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도 3대 4대 5의 비를 가집니다. 직선식으로 표현하자면 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정도 표현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를 의미 없이 그냥 3분의 4거나 4분의 3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되느냐면 얘는 각의 이동분선이죠. 얘랑 얘랑. 그래서 도형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작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3분의 4. 이쪽을 비슷하게 그림 그립시다. 자, 얘 실제 길이가 3. 여기 실제 길이가 4, 여기 실제 길이가 5. 그러면 3, 4, 5에 네저번이 존재한다면 네저번 반지름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여기서까지 길이는 2가 되고 요거는 의미 없습니다. 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얘 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요거랑 여기서부터 여기로 쭉 연결되는 직선 거 보면 여기는 1이고 얘가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이야기죠. PQ. 그럼 다시 얘는 어디다 적는 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수직입니다. 그럼 얘는 직선식이 완전히 결정이 되죠. 이 직선은 y는 2x예요. 원점 지나니까. 얘는 여기 지나고 요점 좌표를 알 때, 아, 5,0을 지나고 기울기가 2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여기 적으니까 또 걸리네. 요거 잠시 치웁시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기울기가 2거든. 그 말인즉슨 여기서 수선 내려보면 쭉 수선. 요 길이가 8인 거 알죠? 여기 8입니다.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4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2니까. 그렇다면 좌표는 9,8. 요점 좌표는 9,8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5,0이고.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해볼까요? 얘는 여기가 여기까지가 10이니까 여기서까지가 6이죠. 6,12. 쉽죠? 얘는 6,12. 뭘 물어보든 이제 찾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얘를 물어봤다고 이 점도 구할 수 있고 이 점도 구할 수 있죠. 요게 좀 계산이 편한가? 요점 잡아. 요점은 여기랑 여기 중점이기 때문에 얘는 3,6이에요. 여기는 3,6. 답은 3,6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식을 구하세요입니다. 쉽죠? 그래서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자리가 없네. 여기 적읍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6 2분의 3 2분의 15 mn mn을 더하세요. 더하면 2분의 1 빼면 7 되겠네요.